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를 많이 날렸는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전달해드릴 소식은 이제 어제 제가 나스닥이 2019년도에 선물시장 진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거 찌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찌라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사실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네크 측과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라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 꽤 중요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코인베이스에서 제로엑스를 상장하기 전에 제 제로엑스 지갑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목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엊그제 지캐시가 코인베이스 지갑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목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인베이스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인데 어느 나라 언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캐시가 추가가 됐다가 이제 오늘은 또 사라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를 괜히 넣진 않았겠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이유가 없는데 과연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지캐시를 상장을 하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또 20%가량 순식간에 펌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 이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변동이 온다 싶으면은 이제 타서 이제 그 단타만 수익 잠깐 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이제 과태료 75억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1회 정례 회의를 열고 공매제에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 4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오한마가 있으신 분들 좀 빌려주십시오. 이놈들 잡아다가 손모가지를 그냥 이제 꺾어버려야겠습니다. 어디서 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이거 나쁜 놈들. 자, 아무튼 암호화폐 관련 소식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약간 고소한 그런 느낌의 뉴스였습니다. 이에 의해서 계속되는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제 하락장은 오히려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뉴욕 증권 거래소 회장 역시 코인시장은 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탐리 역시 이제 유명한 그 분석가죠. 지금 현재 하락장은 이제 건강하다, 건강한 베어마켓, 곰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랜잭션 규모가 페이팔의 두 배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의 베어마켓은 투자의 재분배 과정을 내포한 건강한 베어마켓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창업자 이제 베리 실버트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인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처 투자자 베리 실버트가 ICO 시장은 끝났으나 이와 무관하게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ICO 수요는 매우 낮으며 ICO들이 앞서 조달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매를 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부진을 불러왔다. 더불어 IT 주가의 하락이 IT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아이스의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는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모 회사죠.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창업자이자 그 최고 경영자 CEO인 제프리 스프레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을 우려하지는 않는다. 이어서 그는 암호화폐 가치가 단기적으로 급변동하고 있지만은 이 때문에 마켓 전반에 대한 중장기 관측을 바꿀 생각은 없다. 디지털 자산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다 연관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아이스의 회장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베리 실버트나 이런 사람들은 안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안될 것도 되게 만들어서라도 크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나오는 언론들의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망한다고 이제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관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펼치는 것을 쭉 보고 따라가시면은 이제 더욱더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넘버스의 대표는 뉴질랜드 소재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 지오팝 스미리티드와 함께 블록체인계의 게임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전략적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블록체인 게임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대다수의 부분들이 이제 카지노라든지 이게 그 도박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것도 아직 저희가 모르죠. 뒤에서 이제 프로그램 조정해서 시스템 조정해서 조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은 SEC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입법 변호사가 말하기를 SEC는 법원에서 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의 파워가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판사 정도는 아니다. 판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베스트의 ICO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서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라며 소송이 계속되면 결국 SEC가 이길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SEC가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C가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의 번복을 위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SEC가 법은 아니라는 거 저희가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나왔던 정보를 보였었던 아마존에서 드디어 블록체인 관련해서 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측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CEO 앤디 제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두 개를 출시를 한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수백만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자동 확장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아마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영역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 전문 업체 오디세이가 아르헨티나 진출 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도상국 그런 국가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 ATM 기계 설치를 이제 좀 까다롭게 굴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ATM 업체들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적, 기술적 요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ATM 기기 설치가 미뤄졌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국가 핵심 분야의 블록체인 및 AI, 인공지능이죠. 그것들을 도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아랍에미리트 정부 연차 총회에서 나온 소식인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국가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 AI 부서 책임자 오마르 빈 슐탄 올라마는 현재 정부가 경제, 보건, 교육 등 핵심 분야의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전반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의 중심이죠. AI 그리고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말 그대로 4차 산업 하루빨리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친숙한 이름이죠. 블록체인 커뮤니티 플랫폼 스팀이 돼서 최근에 구조조정을 이제 단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 채굴 보상이 감소를 했고 시장 수요 둔화와 노드 운영 비용 증가 등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 직원의 70%나 감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직장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인도에서 계속해서 기분 좋은 카레 향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입장을 취했던 인도에서 이번에 러시아와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 27일 러시아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은 관광, 디지털, 핀테크, 양자 컴퓨터 등도 포함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인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에서 협력을 해서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약간의 상승장이 왔었죠? 거기서 그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었던 코인들이 가장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라이트코인, 모네로가 두 자릿대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트론도 아까 전에 한때 30몇 퍼센트가 이렇게 상승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회복할 때도 가장 많이 회복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회복할 때 그거 이제 올라오는 거 단타 치실 분들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톱니가 암호화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 마리 용가리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가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홍콩, 싱가폴, 대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가 생각나는 그런 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 등을 통해서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온 4개의 나라, 다만 21세기에 들어서 해당 국가들은 강점이었던 값싼 노동력이 경쟁 우위를 잃었으며 블록체인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도 많이 나왔고 이제 ICO 관련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빨리 발전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국제무역기구죠. 이 국제무역기구의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블록체인의 가치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는 부분이나 많은 회사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3조 이상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지리아의 최대 상업은행에서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의 안전 자산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유니온뱅크는 이제 계좌 폐쇄를 포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감행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규정과 그 지시를 준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오타에서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공모전입니다. 이제 아이오타 그 체인 관련된 공모전인데, 이제 공모전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Perfect Brainst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아이오타 이그 재단과 관련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오타 프로젝트를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브레인스톰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점으로 이렇게 그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고, 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지역,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상금으로는 이제 그 유스 케이스를, 그 이론을 아이오타 프로젝트에 접목을 시키는 것, 그리고 아이오타 프로젝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데려와서 일을 시켜주는 것, 아이오타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상금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잘못 본줄 알았어요. 1등이 300불의 나노 레저 S인데, 2등은 200불의 나노 레저 S. 이거 제가 눈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아이오타 재단이라면서 상금을 300불밖에 안 주는 게 참, 그돈좀더 쓰지. 요즘에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물론 300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공모전은 한 3만 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1등 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 그 아이오타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다고 하니까 이제 괜찮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내 암벽 등반장을 운영 그 오픈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좀 재밌는 것인데,
크립토 코이노폴리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모노폴리죠. 모노폴리의 패러디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노폴리는 이제 부루마블의 모델이 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갖가지 이제 코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아지도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또 리플 같은 경우는 로고를 잘못 갖다 썼네요. 이거 좀 정리 좀 하지. 좀 정신 좀 차리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게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코인에 어떤 호텔이나 그런 건물을 지으시겠습니까? 이 게임이 이제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은 이제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 함께 모이셔가지고 이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고, 다음에는 제가 놓친 리플 XRP의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식이긴 한데 리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느냐면요, 이제 그 최근에 리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번에 어디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중에 약간 이제 그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OTC 마켓에서 이제 수많은 리플 XRP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것만 보셔도 7억 4,900만 개가 OTC 장외 거래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고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게몇 개가 있는데, 밑에만 보셔도 8억 5천만 개, 그 밑에는 또 2억 개가 이렇게 그 장외 거래 월렛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또억 단위로, 억개 단위로 암호화폐가 그 XRP가 움직였는데, 그 모든 XRP 어제 같은 경우는 지갑 하나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갑에서 그 많은 XRP가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OTC에서 이동한 거는 아마 구매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아무도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자, 준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공유를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7천만 개죠. 리플 XRP 7천만 개가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비트렉스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도 그렇다시피, 이거 덤핑하려고 갖다 팔려고 움직인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움찔을 하는데, 이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XRP 파트너죠.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비트렉스로 움직였는데, 만약에 비트렉스에서 지금 XRP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리플 XRP를 모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갖다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가격을 낮추려고 이거 7천만 개를 갖다 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것은 이제 비트렉스에서 XRP를 이제 가동을 하기를 이제 XRP 홀더로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약간 늦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